쓰레기 감축은 이미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천시도 이에 맞춰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부평구도 친환경 자원 순환 정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청 입구,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자는 캠페인 활동이 한창입니다. 한 남성이 일회용 커피컵을 들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곧바로 제지당합니다. 죄송하고 식사 좀 드시고 그 재활용은 또 해야 되니까 닦아서 일회용품이라든가 또 이제 일반 쓰레기 같은 거는 이제 들을 수는 없고요. 작은 거지만 저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전 구민들, 전 시민들이 합심해서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그 일환에 협조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부평구청이 친환경 자원순환청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청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와 자원 낭비 없는 이른바 삼무 정책을 실현합니다. 인천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평구도 이에 동참하기 위해 청내 문화부터 정비하고 나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막대한 예산,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공적 영역인 부평구 청사부터 일회용품 없고 자원 낭비 없고 음식물 쓰레기가 없는 청사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 산모 실천은 부평구청을 포함해 부평구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